안녕하세요 여러분, 꼬꼬맹고TV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있는 맛집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은 일본 음식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초밥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근데 일본 도쿄에 초밥 못지않게 맛있는 고깃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숯불에 담긴 화로에 소고기를 구워서 먹는 야키니쿠 맛집인데요. 이곳은 바로 쇼타이엔이라는 곳인데요. 여러 지점이 있는데 제가 방문한 곳은 긴자점에 있는 쇼타이엔이고요. 일본 현지인들뿐 아니라 한국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 프로그램에서 야키니쿠 맛집으로 1위도 했다고 하는데요. 메뉴판은 한국어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사장님이 제일교포분이시라 직원분들이 한국어로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일본어만 썼던 것 같네요. 먼저 도착했을 때 단체석이 있었는데 모두 만석이었고요. 굉장히 왁자지껄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지분들이 퇴근하고 회식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고 빠자리 쪽에 앉았습니다. 메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쇼타이엔의 명물 메뉴인 갈비 소금구이 3인분을 시켰는데요. 이 갈비는 소의 등 부분에 가까운 갈비살이라고 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는 하이보라고 일본에서만 맛볼 수 있는 프리미엄 몰츠 맥주 한 잔도 주문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데도 이 몰츠 맥주는 쓴맛도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특히 맛있더라고요. 일본은 기본 반찬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샐러드도 따로 주문을 했고요. 밥도 빠질 수 없죠. 주문을 하면 이렇게 숯불이 가득 들은 불판을 테이블 중앙에 넣어줍니다.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검은 수치잖아요. 여기는 수치 하얗더라고요. 손을 가까이 대봤는데 화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드디어 생갈비 소금구이 3인분도 나왔는데요. 영롱한 마블링 보이시나요? 이때부터 침이 고이기 시작했답니다. 와사비가 그릇이 아니라 작은 화장품 샘플통 같은 거에 담겨져서 같이 나오는데요. 좀 특이하죠? 이제 철판 위에 고기를 한 점씩 올려서 굽는데요. 굉장히 빨리 익더라고요. 잠시 후 표면에 고기 기름이 올라오고 바깥 부분이 약간 휘어지면은 뒤집으면 되는데요. 당시 먹을 때는 몰랐는데 야끼니쿠를 굽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뒷면을 구우면서 와사비를 올리고 굽는 거라는데요. 다음은 이렇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으면 육즙이 어마하게 뚝뚝 떨어져요. 다 구워진 고기 위에 와사비를 듬뿍 얹어서 같이 나온 폰즈 소스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고 환상의 맛입니다. 와규는 한국의 한우와는 또 다른 맛이더라고요.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려서 진짜 씹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흰밥에 얹어서 먹어봤는데 역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본은 밥도 맛있다고 하던데 정말 쌀알이 또릿하고 맛있더라고요. 와규가 워낙 기름져서 와사비 맛이 안 느껴질 정도니까 와사비를 아주 듬뿍 얹어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점 먹으니까 샐러드 생각이 났는데요. 야채는 굉장히 아삭거려서 맛있는데 샐러드 소스가 참기름을 두른 고소한 풍미가 느껴지는 맛이라 느끼함을 덜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새콤달콤한 소스였다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네요. 고기를 굽다 보면 직원분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야채 모듬을 주문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하나 주문해 봤고요. 이렇게 모듬 야채 한 접시가 800엔 했던 것 같아요. 버섯과 가지,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은행이 있는데요. 채소 함께 특제 야채 소스도 줍니다. 이건 트러플 소스인데 이렇게 야채 뿌려서 구우면 되고요. 트러플 향은 별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야채를 찍어 먹을 된장도 이렇게 나왔는데 구운 야채와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양은 많지 않지만 고기에 질릴 타임에 여러 가지 야채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환풍기도 화로 바로 앞에 있어서 가게 내부가 연기로 자욱하거나 냄새가 많이 나거나 하진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처럼 소화가 안 되신다면 편의점에 들려서 이 초록색 병을 찾으세요. 야끼니쿠를 먹는다면 적당이라는 단어는 넣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도 고기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은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고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쇼타이엔만의 야끼니쿠 자부심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맛을 느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일본 도쿄에 들리신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꼬모맹고 TV였고요. 소중한 한 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계속되니까 좋댔구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